공원에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가라 포켓몬 볼. 와. 반갑습니다. 많은 형키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기 너무 갑갑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친구들과 모임을 할 수도 없고 어디 여행을 멀리 갈 수도 없죠. 오늘의 컨텐츠, 집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AR 어플리케이션 몇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AR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디지털 그래픽과 사운드를 실제 환경에 겹쳐 표시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AR을 이용한 꿀잼 어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SKT에서 서비스 중인 점프 AR입니다. 5G를 이용해서 품질 좋은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일단 나가보시죠. 자, 저는 지금 야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프 AR로 강아지를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AR 어플을 실행시키면 상단에 이렇게 AR 동물원, 플레이스, 오픈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R 동물원을 눌러서 동물들을 불러낼 거예요. 판다, 고양이, 웰시코기 등 다양한 동물이 있습니다. 불러내고 싶은 동물을 선택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뜨면서 물음표를 찾으라고 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싹 둘러보다 보면 물음표가 가운데 크게 뜹니다. 네,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동물이 소환됩니다. 홍프팬더도 있고 소환하기를 누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닥을 비추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라고 하죠. 바닥의 원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동물 소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 소환하기. 오이씨! 오! 나왔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공룡이 나왔죠? 공룡이나 동물 등을 다양하게 불러낼 수 있고요. 웰시코기 또한 불러낼 수 있습니다. 막 영상 내에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친구가 찍어준다면 제가 AR로 등장하는 동물과 함께 동영상 또는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없을 때 찍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혼자 쇼하는 것 같거든요. 마을 주민분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십니다. 에휴, 젊은 사람이. 그래도 재밌잖아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AR이다 보니까 이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요. 아니 더 손을 더 내밀어라. 이쪽으로 온다. 얼굴 위하고 위하고 쳤다 마주 쳤다 마주 쳤다 마주 쳤다. 일로 온다. 오오오오오오오 밑에 붙었다. 떨어지고 가노. 허리 아프다 간다. 떨어져 가. 나 오늘 보다. 저희 어머니도 재밌어 하길래 체험시켜드렸습니다. 야, 엎드렸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났다 일났다. 밀쳐낸다 밀쳐. 자, 그리고 대형 동물도 있는데요. 자이언트 동물들을 불러낼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 공원 쪽인데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도 리스트에 있네요. 바로 자이언트 동물을 불러볼게요. 자이언트 냥이를 불러서 옆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고요.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갔다가 냥냥 펀치에 맞을 뻔했습니다. 자이언트 비룡도 있는데요. 오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불을 막 내뿜고 굉장히 실감납니다. AR 동물원은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AR 플레이스가 있는데 덕수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AR 지도를 불러낼 수 있는데요. 역시 바닥 인식을 해야 되고요. AR 지도를 소환하면 거실에 TV는 나오고 있지만 방바닥에 덕수궁 지도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눌러보면 덕수궁에 숨겨진 이야기 등 설명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토존이라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덕수궁에서 촬영을 하면 덕수궁에서 살고 있는 AR 동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롤 파크라고 해서 게임 롤 선수단의 메시지와 AR로 찍은 갤러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찍겠다고 나갔는데 1시간 넘게 점프 AR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5G를 이용하면 일상생활과 이렇게 융합돼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AR 어플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어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케아 가구 배치 어플인 이케아 플레이스 어플입니다. 이케아 가구 사고 싶을 때 이 어플이 진짜 꿀입니다. 새로운 가구를 사고 싶다 할 때 이 어플을 켜서 평소에 봐놨던 제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AR로 불러냅니다. 캐비넷부터 시작해서 마음대로 2천여 개가 넘는 가구를 배치할 수 있고요. 특히 직물 가구의 질감이나 명암을 세밀하게 표현해서 98%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구들이 실제 크기가 거의 흡사하게 구현을 해서 미리 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면 AR을 백그라운드로 인식시켜서 제가 가구보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한다면 이케아에 가지 않고도 우리 집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가상으로 배치해서 괜찮고 어울린다 싶을 때 주문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외의 AR 어플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별자리 찾기 어플인데요. 낮에 보면 태양의 위치라든가 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밤 10시가 다 됐고요. 보이시죠? 완전 밤입니다. 별이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실제로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별이나 별자리가 위치한 곳을 알 수 있고 알려주죠. 또 하나는 게임인데요. 앵그리버드 다들 아시죠? AR 앵그리버드 해보셨나요? 그냥 게임으로 즐기는 것보다 놀이터 옆에 세워두니까 나름대로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커스 AR입니다. AR을 이용해서 기업 홍보를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데 AR 기술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서커스 AR의 서비스를 느껴봤는데요. 스캔을 한번 딱 하면 입체로 튀어나오는 사운드북 기능이 있었고요. 또 반고흐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앱, 캐릭터를 색칠해서 스캔을 하면 제가 색칠한 대로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 막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스캔한다고 AR이 입체로 적용된다거나 하지 않고 해당 그림을 AR 컴퍼니 쪽에 문의를 하고 제휴를 해야만 스캔했을 때 AR 기능이 발휘됩니다. 이 밖에 경주 반출 문화재 증강 현실도 있었고요. 골프게임 등 정말 다양한 AR 어플들을 즐겨봤습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AR, VR 등 다양한 콘텐츠가 스포츠, 게임, 영화,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들과 융합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급 단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AR 기능들을 한번 즐겨보았고요. 집에만 있기 갑갑하고 심심하시다면 제가 추천한 AR 어플들을 한번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형 키였습니다. 아듀!